다 눌러놨어. 일단은 화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단 안녕하세요. 촬영 끝났잖아요. 이게 어떤 촬영이었고 언제 방송되고 약간 그거를 대표님이 그냥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촬영이 YTN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거운 방송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고 내가 처음에 연락받은 PD한테 내가 좀 이렇게 말투가 좀 이렇게 좀 공중파는 좀 아닌데 괜찮겠냐 했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쁘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 난 살짝 부담감이 있었거든. 또 YTN 또 하면 살짝 뭔가 너무 국뽕 방송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뉴스 채널 그렇잖아. 엄근진 뉴스 채널. 긴장을 하긴 했는데 막상 찍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 여기 필터 한 40개 꼈어. 타투 다 가리려고. 아, 예, 맞다 맞다. 그랬구나. 아, 맞아. 아, 팔토시. 팔토시 나오는. 늦가포 팔토시. 늦가포 팔토시 나오는. 태어나 처음 팔토시란 거 해보고. 홈로드 기반으로 이제 커스텀을 이제 진행이 되는 회사인데 보통 그냥 클래식카나 올드카로 불리는. 아, 이거 무관이라면 다 이걸 가려야 된다는 거야. 아, 근데 여기도 가려야 된다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또 비누장갑 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씨가 물 이만큼 차야 풍선 내면 물풍선 내면 어떡해.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그렇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지어줄 건가 봐. 잘 모르겠어. 어? 생각해보니까 공장장님은 안 가리시지 않았어요? 티 안 나? 까면서. 손으로 이제 만져가면서 감각으로. 그럼 이게 언제 방송되고 몇 시에 방송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오늘 촬영해가지고 나는 한참 후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이번 주래. 오, 개빠르네. 총 8번 나오는데. 8번이요? 네. 그러니까 8회? 누적으로 8번, 아, 재방송까지 8번. 아니, 아. YTN에서 2번인가 하고 사이언스에서 나머지는 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 한 달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재방으로 계속. 멋져라 내 머리. 아니, 8번은 계속 연속으로 풀고. 멋져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8번이 나온다. 뭐지 중요한지. YTN은 우리 식당에서 선호하는 채널이라 저희 밥 먹고 있다 나오면 어떡해요? 밥 먹겠다. 총각이네? 그럼 일단 오늘 이렇게 촬영했는데 실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현상님부터. 촬영이요? 저는 뭐 별로 찍은 게 없어가지고. 아니 아까 이렇게 찍고 나서 아니 그 인터뷰를 하면은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지 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할 말을 생각도 못했다고. 약간 그것도 좀 풀어주세요. 네, 그쵸. 갑자기 저는 질문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마이크 채우고 하니까 단련됐잖아. 응? 그냥 카메라가 쑥 들어오면 그냥 씨부리는 거지. 아니 근데 전 낯을 가려가지고 찍는 사람의 낯을 가려가지고. 실장님은 어떠셨나요? 게임하네 게임해. 게임하고 있어? 모자이크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워버려. 진짜 게임하고 있어. 아니 화이트엔 방송 시간 보고 있어. 찾아보려고. 실장님 후기 한번. 뭐 저는 현상이랑 반대로 얘기는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나 한 두세 번 계속 시키더라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 다시 갈게요. 그래가지고. 아니? 욕 안 했지. 욕 안 하고 그냥 평상시 저희 유튜브 찍는 거 근데 초창기로 돌아간 느낌이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유튜브 맨 처음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 공장장님은 어떠셨어요? 난 똑같아요.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근데 공장장님이 제일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찍으면 찍는가 보다 물어보면 대답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조입장. 여기 헛소리 하던데 아까? 뭐라고요? 공장장님에게 파리는? 하니까 파리랑 날파리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 잠깐 다시 할게요. 공장장님에게 파리는? 파리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안되게 돼서 쌍놈 새끼 내가 해줬거든. 특히 클리어 작업할 때는 파리들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너의 파리 씨. 그러니까 공장장님에게 파리는 뭐 성가시러운 존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리의 종류와 벌레의 종류를 아예 무슨 형 무슨 다큐멘터리 얘기하고 있어. 벌레 종류 얘기하고 있어. 다큐멘터리. 이제 그런 거 이제 안에서 다 잡고 해야 돼요.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나? 네. 대표님이 그 가장 촬영이 길었잖아요.
표정 표정 봐 표정 50살 되었다. 나는 이 지금 이게 나의 답이야. 아씨, 나 아, 카메라 앞에서 오늘 몇 시부터 찍은 거지? 11시. 네, 맞아. 그지? 11시부터 찍었으니까 7시간 찍은 거잖아. 네. 참고로 지금은 7시입니다. 네. 어, 와, 내 카메라 앞에서 7시간 동안 떠든 거 처음이야. 아, 우리 난 라이브도 어, 내가 중간중간 할 때 물어보잖아. 라이브도. 야, 시간 얼마큼 됐냐? 여러분, 아, 대표님 이제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 더 해야겠네? 30분씩 1시간 떠든 거 같은데. 아, 힘들었어. 아, 그냥 일단은 날씨가 오늘 뭐 36도인가? 막 이주일 떨어가지고. 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짜증이, 이렇게 막 더운 짜증이 막 몸에 있으니까 막 그 막 티가 나. 짜증이 어. 온몸에서 짜증이 어. 막. 그래서 저는 이게 TV로 어떻게 포장이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와, 나 아까 부스에서 잠깐 그거 침 뿌리는 다음에 보여준다고 5분 뿌렸는데 나 반스까지 다 젖었어. 진짜로 안에서. 5분 잠깐 뿌렸는데. 아니, 그리고 중간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땀이 너무 많으니까 아, 땀 닦고 갈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아, 그냥 닦으면 되지? 하면서 옷으로. 근데 저는 약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TV 프로그램 나가면 거의 대표님이 대표로 해서 뭐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구성원들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약간 좀 처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텔레비전에 우리가 나온 거는 진짜 처음인걸? 아니야, 형은 있어. 그 옛날 그 아침마당 뭐 아침마당 그것도 한 번 나 한 번 아 맞아 참조해서 아 맞아 나 참조 네. 어, MBC인가 KBS 이상한 데 가가지고 와 나 진짜 나 죽을 때까지 말도 섞을 필요 없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별짓거리 다 하고 왔어 그때. 아니 근데 그것도 방송 봤는데 이쪽 분들은 너무 착한데 이쪽 분은 너무 갱스터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그때 아 낯간지러가지고 아 그때 이후로 이게 처음 아니에요? 네? 그때 그치? 이후로 구성원들이 전부 다 나오고 하는 건 이게 처음 아니에요? 그게 처음이지. 네, 그래서 이건 공중 텔레비전이잖아. 그래서 약간 좀 기념비적인 후기여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니, 찍고 싶어요. 처음에 그 YTN인지 뭔지 연락 왔을 때는 거절할라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잡지든 뭐 유튜브든 어쨌든 그런 매체 많이 노출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공중파에 노출이 된 적은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공중파는 진짜 온 국민이 다 보는 동영상 같은 채널이잖아. 네, 맞아요. 거기에 나온 거잖아. 살짝 좋겠다라는 생각 좀 있어. 그리고 약간 저는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 각 방송국들도 다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 업로드를 해줄 거거든. 아, 업로드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유튜브로 퍼와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구독자 한 얼마 정도 더 오르실 것 같아요? 27만 8천. 27만 8천. 실장님은요? 27만 8천 되면 우타경 팬티 입고 춤추기. 그래, 코끼리 아. 반스 입고 춤출게. 아, 이거 방송 나가고 27만 8천 되면은 코끼리 반스 입고 춤출게. 저 3층 저기 3층에서 흔들게. 3층 난간에 올라가서 존나 흔들게. 근데 확실한 건 우리 내가 나는 좀 공중파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 대표님이 중간 중간에 전문 용어들을 좀 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빼빠질이라든지. 어, 이 존나 전문 용어지. 빼빠질. 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용어 하나씩 탁탁탁 나올 때 아 저거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시하기도 아, 못 나가. 네. 응? 시하기도 못 나가. 일본 말이야. 아, 그럼 나갈 수 있나? 아, 나갔는데 내가 얘기해줬어. 그 뒤에다가 탈착이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건 궁금해. 네. 그 아까 찍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쪽 공중파잖아. 네. 대중 본능이 그냥 오만 인간이 다 보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쳐보자 커스터 순위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섞여가지고 우리까지 올라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이 보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공중파는 그냥 개나 소나 보는 거야. 상관없는 일반 대중들이 보게 된 거잖아. 그럼 채널을 돌리겠지. 아 뭐야 이거 쉽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일단은 대표님이 그래도 총평이랑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이 그거를 또 보거나 또 새롭게 보고 루이스 스틸 유튜브로 들어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제 생각에 좆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가끔 어쩌다가 내 거 댓글도 딱 보면은 멍청한 소리도 존나 씨부리고 있는 거 쭉 보이긴 하는데 더 멍청한 소리가 더 불어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도 관심이야. 근데 어. 앞으로 그런 게 늘어날 예정. 그런 게 늘어날 예정. 우리가 하는 이 자체가 되게 사실 대중문화는 아니거든. 맞아. 되게 소수문화거든. 이 소수문화를 이제 대중들이 보게 됐을 때 반응이 나한테 궁금한. 나중에 한번 그 반응도 한번 PD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러니까. 다 그러면 일단은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더우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